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각질 제거, 과연 우리 피부에 독일까요? 혹은 득일까요? 각질을 제거하면 피부가 민감해지고 피부가 자극을 받는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각질 제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각질은 정상적인 주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제거됩니다. 표피 기저층에서 생성된 피부 세포들이 표면으로 이동하면서 필요 없는 세포를 밀어내게 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가장 바깥층에 위치하고 있는 각질들은 자연스럽게 제거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사실 각질 제거는 피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관여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화, 환경오염, 자외선, 호르몬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각질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각질 제거 사이클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정상적인 주기에 따른 각질 제거와 재생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꾸준한 각질 제거가 필요합니다. 각질 제거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스크럽이나 필링 젤 방법이 있고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레티노이드 계열의 연고를 꾸준히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화학적 제거제는 시중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물리적 제거제와 동일하게 레티노이드 계열의 연고는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자세하게 알아볼 각질 제거제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인데 화학적 각질 제거는 자외선 차단제와 병행될 때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과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피부 장벽의 구조와 건강을 정상적으로 되돌려주는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각질을 제거한다는 그 이름만으로 사실상 피부 장벽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오해를 하지 않고 꾸준히 사용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각질 제거제를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톤과 결이 좋아지고 모공 막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따라서 트러블 유발 또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질 축적으로 인해 생기는 비립종과 같은 피부 질환 또한 한 번에 케어를 할 수 있겠죠. 각질 제거 성분의 피부 자극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하 성분의 경우, 즉 베타하이드록시 애시드 성분의 경우 아스피린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세틸 살리실릭 애시드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자체적인 항염 효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피부 자극 유발과 그로 인한 염증 유발과는 사실 거리가 좀 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고농도일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또한 아하, 파하 성분의 경우 각질 제거와 동시에 피부 보습 효과를 같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질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촉촉하게 보습하면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므로 피부를 막연하게 자극한다고 오해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적절한 각질 제거는 우리 피부를 위한 독이 아니라 득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높은 농도의 예를 들어서 뭐 2%, 4%, 5% 이런 높은 농도의 각질 제거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면 피부가 갑작스럽게 당황을 할 수 있겠지만 부드러운 각질 제거제, 그러니까 저농도의 각질 제거제를 꾸준히 사용하면 보습과 동시에 각질이 제거되면서 문제가 전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질 제거제 선택은 조심스럽게 시작하셔서 조금씩 과감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